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바람에 벼가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멋지네요. 제가 꼭 주인공 같습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오가삐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가삐의 학명은 아카토파낙스로 이 사람들을 참으로 이롭게 하는 식물입니다. 이 오가삐의 입과 생김은 산삼과 비슷한데, 다만 이 산삼은 풀 종류이고 오가삐는 나무 종류라 보시면 됩니다. 이 오가피는 인삼에 비견되는 뛰어난 식물이기도 하여 제2의 인삼으로 불리우는데요. 신체 기능에 활력을 주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가축들에게 시행한 실험만 봐도 소에게 오가피를 주자 우유 생산량이 늘었을 뿐 아니라 닭들은 성장이 촉진되어 두달 만에 어미닭이 되었고, 벌은 꿀을 60번이나 더 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 효능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오가피를 봉양한 경우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고, 만성 질병도 빨리 회복이 되었으며,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등도 호전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 오가피 효능이 더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이 오가피가 이 같은 근본적인 개선 외에도 현대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의 대표적인 한의서인 본초 광목에는 한 주모 오가피를 얻는 것이 한 마차에 가득 실은 금과 옥보다 낫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오가피에 대한 효능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오가피는 오장이 허약하여 생기는 오로와 남자가 허약해서 생기는 7가지 증상인 칠상을 보호해주고, 기를 복도와 정을 더하며 남자의 음의와 여자의 음양을 낮게 하며, 허리나 척추의 아픔과 다리가 쑤시고 시린 것과 골절의 아픔이나 절룩거림을 고쳐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을 바로 걷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초 광목에 풍을 몰아내는 사자란 뜻으로 축풍사라고 불리는 이 오가피 나무 열매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인체 적용 시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농촌진흥청과 경희대, 양지병원, 산업재해와 함께 3년간 오가피 열매의 이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고혈압 전 단계 증상을 보이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남녀 80명에게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는 오가피 열매 추출물을 하루 2g씩 먹는 집단이 가짜 약을 복용한 대조군보다 혈압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수축기 정상 혈압인 120ml 수준주에 도달한 대상자는 오가피 열매 추출물을 먹는 집단은 48%, 가짜 약을 먹는 집단은 15%였습니다. 또한 이 동물 실험 활성 성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가피 열매 추출물을 4주간 먹인 고혈압진은 202ml 수준주에서 142ml 수준주로 고혈압 처방약인 캡토프릴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오가피에만 함유된 세코사포닌계 화합물이 혈압을 높이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 결과입니다. 실제 고혈압약인 캡토프릴도 이 효소를 억제해 혈압을 낮춥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산하의학 및 세포수명 등두 곳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천 기술은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을 마쳤고, 오가피 열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압 조절,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시 오가피는 지방간과 당뇨, 고혈압 등에 좋고, 특히 강정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실험 결과 밝혀졌는데요.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신국현 교수는 혈당 조절, 면역력 증진, 백혈구 재생, 간 기능 향상 등의 우수한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가시 오가피는 외국산보다 유효 성분 함량이 높아 빠른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국내산 가시 오가피의 뿌리껍질 추출물을 이 간암 세포주에 투여한 결과 94% 암세포 생육 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폐암 세포주와 유방암 세포주에 대해서는 각각 91%와 89% 암세포 억제 능력을 보였으며,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효과는 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출물을 관련 효소에 투여했을 때 간세포 활성도가 241%로 나타나 높은 해독 효과를 보였으며, 당뇨병을 방지하는 혈당 강화 능력 97%, 혈압 조절 능력 94%,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활성 능력 72% 등 성기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혈당 강화 능력이 97%라고 말했는데요. 오가피는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협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백색 지방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대시키는 인자를 분비한다고 하는데 오가피의 함유 성분에는 이러한 백색 지방 세포와 악성세포 유전자에 작용하여 이들 세포를 자살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오가피의 주성분인 엘로우테로사이드와 치사노사이드, 특히 혈당 저하와 항암 작용, 혈압 강화 등은 이 활성 성분인 폴리사카라이드가 3.5배나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당뇨병의 혈당치 억제 작용,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 생체의 항산성을 잘 유지시켜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이 되고 면역 기능의 활성화에 의한 감염증 예방 및 혈압이 안정됩니다. 중증의 당뇨병 환자에게 오가피 액기스 40방울씩을 1일 3회 투여한 결과 1개월 후 혈당치가 234에서 140까지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쇠약 상태와 피로감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소갈, 가려움증도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체중 조절이 중요한데요. 오가피가 비만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오가피 폐당체는 기초 대사를 조절하며 다이어트 작용이 있어 종합적인 생체 기능을 보존하고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백색 지방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대시키는 인자를 분비한다고 하는데 가시오가피의 함유 성분에는 이러한 백색 지방 세포와 악성 세포의 유전자에 작용하여 이들 세포를 자살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복부 비만과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오가피가 탈모를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오가피에는 하이페린, 다이하이드록시벤조인산, 이노시톨, 디멕토시쿠마린 등네 종의 생리활성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노시톨은 탈모 방지와 당뇨성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지연시키고, 하이페린은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 있습니다. 다음은 이 남성들 귀가 솔깃해지는 정력 향상이 있습니다. 이 본초 광목에는 오가피를 장복하면 신체의 기를 높여주고 위를 보호해주고 정력을 좋게 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 오가피의 강정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이 문헌적 근거와 연구 내용 사례는 이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례로 일본의 동경 용수제 제약회사에서는 발기 능력 77% 증강이라는 경이로운 강정 효과를 나타낸 가시 오가피 성분으로 특허를 받아낸 바 있고,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 약학학술 대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시 오가피는 탁월한 강정 효과는 물론 체내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차원에서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시 오가피 열매에는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이 전립선 염증세의 이 특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가시 오가피는 수피의 강정 효과와 열매의 전립선, 성성기능 강화 효과 등 강력한 이 정력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시 오가피의 강정 효과에 대해서는 본초학 서적에도 기술되어 있는데요. 모든 체질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성능력과 하승 능력 등이 전반적인 면역 기능과 활력을 현저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강정 효과를 나타내는 가시오가피의 진가를 입증해주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데요. 일례로 대전의 윤모 씨는 만성 전립선염 및 발기부전 등으로 고생하던 중 가시오가피를 복용 2개월 만에 전신 무력감이 사라지고 발기부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됐으며, 또 이외에도 가시오가피의 복용으로 전립선염 또는 발기부전 등의 증상에 양호한 예후를 보인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강정 효과를 나타내는 가시오가피는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출산과 부부 생활 등으로 이완된 질 관략근의 탄력을 높여줘 요실금 증세를 완화시키고 자궁 근종, 생리통, 갱년기 증후군,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효능으로 이 오가피는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화 억제 작용도 뛰어난데요. 이 동물 실험에서 오가피 성분인 치사노사이드를 먹인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42.6% 강 경화가 억제됐습니다. 이것은 1980년 약학 회의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제 사용방법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옥합이 열매입니다. 이 생열매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므로 다려먹지 않습니다. 또한 고온, 고압 등센 불에는 유효 성분이 파괴되므로 차나 액기스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옥합이 생열매는 잘 씻어 물기를 빼고 이 술을 담거나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 발효 효소액으로 담아 쓰면 좋습니다. 또 봄에 나오는 옥합이 새수는 차로 덮거나 여린 잎과 줄기체, 이 대인자가 버물려 장아찌를 담으면 좋습니다. 이 옥합이의 줄기와 뿌리도 모두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줄기와 뿌리죠. 이 옥합이의 줄기와 뿌리는 고온에서 장시간 달여 추출하여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정에서는 여러 여건상 추출 과정을 제대로 거치기 어렵기 때문에 옥합이의 유효 성분을 잘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옥합이는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을 달이고 또 농축되는 과정을 거쳐야 충분한 유효 성분을 잘 추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중에서도 지금 옥합이 술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옥합이 술은 몸은 흡수가 빨라 옥합이 주한 잔씩을 매일 장보관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료를 적당히 썰어서 항아리에 넣고 재료 두세 배의 독한술을 붓고 밀봉하여 냉함 속에 3에서 6개월 정도 보관하면 술이 되는데요. 옥합이주는 이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니 1년 이상 두어 완전히 숙성시킨 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상당히 좀 내용 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이 옥합이의 약성은 중성이지만 따뜻한 성질 쪽에 가깝습니다. 인삼은 기운을 더 북돋아서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열이 많은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옥합이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또 옥합이에는 인삼에는 없는 여러 가지 배당체와 함유 인자들이 많으므로 오히려 인삼 못지 않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잘하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약한 농도로 먹다가 차츰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이 옥합이를 먹을 때 튀긴 음식을 피하고 뱀술, 뱀껍질과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중의학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목이 자꾸 잠겨요. 참. 이상 옥합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참 어디 하나 버릴 것 없는 훌륭한 나무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